이상 상태. 야, 막아. 막아, 막아. 야, 저거 다 막아. 뭐야? 멈춰. 어, 멈췄나? 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더 얇아졌다. 로플이 했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몽땅입니다. 오늘은 바로 키보드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키보드는 이렇게 두껍게 나온 일방적인 키보드가 아니라 애플 매직 키보드, 로지텍의 사무용 키보드 같은 얇은 로우파일 키보드를 들고 와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키보드를 참 고급스럽게 잘 만드는 로프리의 엣지를 들고 와봤습니다. 제가 소문으로 익히 들어봤거든요. 엄청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임에도 정말 키감이 좋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함께 로프리 엣지 은하게 치고 빠져보겠습니다. 빠르게 치고 빠지는 몽땅의 리뷰. 아, 먼저 로프리 엣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로프리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로프리란 회사는 디자이너분들이 모여서 만든 본사가 홍콩에 위치한 키보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로프리에서 나온 제품들을 보면 디자인이 좀 세련되고 굉장히 실험적입니다. 이 로프리만의 디자인을 좋아하는 매니아층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특이했던 게 이 로프리 엣지가 나온 지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처음에 출시했을 때 펀딩 형식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약간 우리나라의 와디지 느낌, 그렇게 좀 판매를 했었는데 지금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정식으로 출시를 안 하고 늦은 펀딩이라고 정가보다 조금 더 싸게 계속 구매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을 보시면 원래는 249달러인데 150달러에 구매를 할 수 있고 배송비까지 총 합해서 계산을 하면 대략 160달러에 구매를 할 수 있나 봅니다. 로프리 제품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공식 수입을 해서 판매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아마 구매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외 직구를 해야 되나 봅니다. 자, 그럼 로프리 엣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키징을 보시면 간단하게 블랙 패키징에다가 유광 실버 덮개를 이렇게 씌워놨어요. 네, 그리고 좌측에는 간단하게 키보드 레이아웃을 볼 수 있게 인쇄를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구성품을 보면 제품 보증서랑 사용설명서가 함께 들어있고요. 사용설명서에는 중국어, 영어, 일본어 3개는 있는데 한국어는 또 따로 없습니다. 왜 맨날 한국어만 없는 거예요? 한국에도 사람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놔서 알아보기 쉬웠고요. A2C 연결 케이블이 있는데 C타입 단자 쪽이 기역자로 꺾여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마감이 패브릭으로 돼 있어서 선이 흐물흐물거리지 않고 좀 고정력이 있어요. 이 케이블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 다음으로 여분의 포인트 키캡, 어디다 사용하는지 모르겠는 고무 마개가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또 이 키보드 위쪽에는 굉장히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이 로프리 엣지 특징 중 하나가 키보드 상판이 카본 재질로 나왔거든요. 근데 밑에 있는 이 4개의 파츠들을 전부 조립하면 이렇게 키보드 거치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 고무는 거치대가 흔들흔들 거리지 않게 고정해주는 고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키보드 구성품에 거치대가 있는 건 또 처음이네요. 굉장히 독특하고요. 다음으로 대망의 키보드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겉으로 봤을 때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돼 있죠. 그리고 로우파일 키보드인 만큼 굉장히 얇고요. 또 키보드가 엄청 가볍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럼 먼저 키보드 배열을 보면 총 84키가 있는 컴팩트한 사이즈입니다. 약간 노트북 내장 키보드에서 볼 법한 배열이죠. 이렇게 키들이 따닥따닥 다 붙어있어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고요. 대신 그만큼 컴팩트하기 때문에 또 들고 다니기 편합니다. 또 우측 얼트키가 있어서 환영키가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휴대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상판은 카본 재질로 만들었고 하판은 마그네슘 합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무게를 실측하면 480g이 나오고요. 또 이 재질들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디자인적 요소로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키보드가 엄청 이뻐요. 이쁜 거 좋아하시는데 좀 들고 다닐 키보드를 찾으신다면 정말 최적의 키보드 같습니다. 네, 스타벅스 출입 가능한 키보드고요. 또 아까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얇기가 진짜 얇습니다. 이게 상품 페이지에서는 5.4mm라고 광고를 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하우징의 제일 얇은 부분만 쟀을 때 높이 같고, 키캔 높이까지 고려를 한다 생각했을 때 13에서 14mm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의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 중에서도 좀 얇은 편이거든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로프리와 스위치를 제작하는 카일이 협업해서 기존의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보다 좀 더 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키감과 얇기를 둘 다 잡았다고 해요. 이 스위치의 이름은 카일 폼 스위치 2.0입니다. 키압이 40g이라서 가볍게 눌리긴 하지만 총 트래블 거리가 2.4mm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를 처음 접했을 때 좀 답답한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계속 치다 보니까 키감이 오독오독함이 좀 재밌는 거예요. 이게 아마 제가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를 잘 안 쓰다가 갑자기 딱 접해가지고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사용을 하니까 괜찮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쳐봤던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 중에서는 가장 기존의 키보드와 좀 비슷한 타원감을 내줬습니다. 트래블 거리가 짧아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까지 쳐봤던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 중에서는 가장 치는 맛이 있습니다. 대신 핫스와 키보드가 아니라서 스위치를 뺄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키캡. 키캡도 역시 얇게 나왔죠. 재질은 PBT 재질이라고 합니다. 또 이중 사출로 나온 것 같고 글자 각이는 이게
이중사출로 돼 있는 건지 레이저 각인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글자 폰트가 가로로 길고 좀 각지게 고딕으로 돼 있습니다. 디자이너분들이 만든 회사라서 그런지 폰트도 세련됐죠. 네, 그리고 키캡이 매트하게 나와서 손이 착 감기는 느낌입니다. 또 스테빌라이저는 찰찰거림 없이 준수하고요. 다음으로는 이 키보드 호환성. 연결로는 유선이랑 블루투스 두 개밖에 없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 2.4G USB 덩굴 연결도 좀 지원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펑션키 조합들은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프리 엣지에도 백라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킨 상태인데 잘 안 보이죠? 이게 스위치 겉부분만 빈다게 돼 있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RGB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맞지 않을 것 같고, 배터리 용량은 2000mAh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큰 배터리 용량은 아니지만 이렇게 얇고 가벼운 키보드에 2000mAh면 준수한 배터리 용량이죠. 또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서 간단한 키매핑이나 매크로 RGB 설정까지 할 수 있다고 해요. 현재는 프로그램이 윈도우만 지원을 하고, 다음으로는 좀 신기했던 건데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임에도 가스켓 마운트를 지원했습니다. 실제로 키보드를 이렇게 꾹꾹 눌러보면 폭신폭신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좀 덜 필요하게 만들어놨어요. 또 이 얇은 공간 안에 실리콘 패드랑 IXPE 폼을 넣어놔서 흡음을 완전히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안 그래도 울림이 없을 키보드인데 흡음 처리를 해놔서 엄청 정갈해요. 마지막으로 뒷면을 보시면 미끌림 방지로 고무가 가로로 길게 4개가 있고요. 1단으로 높이 조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로프리 글자 보이죠? 은은하게 로프리 글자를 볼 수 있어요. 이런 세세한 디자인 디테일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까지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 로프리의 엣지를 살펴봤고요. 제가 다른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를 많이 접해본 게 아니라서 좀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키보드를 정말 세세하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로프리 엣지가 키보드 소리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냥 리니어 스위치인데 소리는 약간 저소음에 가까워요. 이건 아무래도 트래블 거리가 짧으니까 바닥에 치는 힘이 약해서 좀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좀 세련되고 조용하고 좀 가볍게 들고 다니기 편한 키보드를 찾는다면 이 로프리 엣지 추천드립니다. 또 혹시나 다른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를 리뷰하게 된다면 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몽땅이었고요. 리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럼 타그놈을 마지막으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